안녕하세요. 제이블랙 또 왔습니다. 댓글 요청 중에 세븐틴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런 소수의 댓글도 저희가 최대한 수렴을 하고자 해서 오늘은 세븐틴의 마에스트로 안무 영상을 보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바로 보실까요? 무대 안무 영상입니다. 오, 앞에서 지휘를 하듯이 시작을 하네요. 이런 구성 좋아요. 이렇게 이동이 계속 있는데 이동을 할 때도 춤으로 이동을 하죠. 사실 이게 되게 좋은 그림이에요. 이따가 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구성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아요, 안무가님께서. 지휘의 컨셉이 많이 들어가 있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도미노가 나오죠, 지금.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 이제 많은 분들이 저걸 굉장히 좋아하셔서 이제 넣으신 것 같아요. 사실 저거는 이제 고난이도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보기 좋은. 자, 이렇게 많은 수를 메가크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작은 동작을 해도 굉장히 장엄해 보이죠. 장관이죠. 대중 여러분들이 볼 때 굉장히 재밌어 하실 것 같은 그런 무대예요. House 성 스텝이 나오는데 하우스처럼 구현을 하진 않았네요. 약간 탭댄스처럼 구현을 했는데 약간 잘 봤어요. 잘 봤습니다. 컨셉을 굉장히 재밌게 가져간 것 같아요. 음악 자체의 뉘앙스에 맞게 지휘자로 시작해서 이런 안무도 실제로 들어가고 이런 컨셉이나 캐릭터를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재미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음향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요소를 사용한 그런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안무가분이 신경 진짜 많이 쓴 것 같아요. 특히 구성. 요즘에는 뭐 사실 춤에 대해서 이렇게 꼬투리를 잡을 만한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트레이닝들이 다 너무 잘 돼서. 그리고 세븐틴 이제 아이돌 분들 자체가 또 이제 한두 번 무대에서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좀 더 무대에 여유가 있는 느낌? 사실 안무나 춤 자체가 그렇게 특출나지 않아도 여유 있으면 굉장히 멋있어져요. 사실 그 춤이 제가 전부터 리뷰들에서 말했던 멋, 멋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 그 제가 다른 리뷰에서 표현을 했던 굉장히 고난이도나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간 건 없어요. 좀 춤에 관심 없는 대중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재밌다, 오 멋있다, 화려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퍼포먼스 자체가 안무의 퀄리티보다 그러니까 안무의 퀄리티가 낮다는 게 아니라 안무의 퀄리티보다 보이는 비주얼 위주로 많이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도미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다다다다닥 넘어가는 것들이나 아니면 중간에 가운데 대상을 하나 두고 많은 사람이 둘러싸서 손가락이라는 이런 디테일한 동작들로 뭔가 이 보는 효과를 많이 재미있게 해주는 그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좀 많이 활용한 그런 안무고 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항상 이제 댄싱이라는 댄스라는 춤적인 요소라고 말하는 것들은 제가 좋아하는 위아래 리듬들이 많이 누구나 봐도 이제 신나는 위아래 리듬이 많이 섞인 이런 안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요소가 많이 섞였다기보다는 한마디로 동작 그 자체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신났을 때 뭐 음악을 듣거나 신났을 때 꼭 댄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춤을 추거나 아니면 신났을 때 하는 동작이 뭐예요? 이렇게 막 위아래로 와와 너무 신나 너무 좋아 그리고 우리가 뭔가 좋은 일 있을 때도 우후 야호 하면서 뛰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뛴다고요. 위아래로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이런 동작을 보게 되면 사람이 보는 사람도 굉장히 신이 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신나는 이런 리드미컬함이 담긴 동작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칼맞춤, 한마디로 많이들 표현하는 칼맞춤의 동작,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멋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신난다라고는 표현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신이 나도 되고 그냥 멋있어도 되고, 한데 신이 나면서 멋있으면 그것도 좋고, 근데 이제 이미지 자체가 신난다고 표현하고 싶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런 무게감 있고 장엄한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느낌을 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컨셉이었다면 성공적인 작품인 것 같고요. 이거는 세븐틴 개개인의 개인 역량을 설명하기 좋은 영상이라기보다 이런 전체적인 구성을 보기에 참 좋은 영상이었다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평이고요. 메가 크루, 아까 말씀드렸던 메가 크루라는 거는 뭐 2, 30명 정도, 한 15명까지도 메가 크루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한 20명 넘어가야 좀 그래도 이제 메가 크루의 느낌이 확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수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흑백 의상까지 그렇게 딱 구분 짓게 만들어 주셔서 뭔가 보는 맛이 있는.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구성을 할때 저는 사실 걸어 다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무대에서 음악이 흐르고 있는데 그냥 걸어 다니면 사실 제가 추구하는 무대의 이상향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무대에 음악이 흐르고 있으면 계속 리듬은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 왜냐면 그래야지만이 매칭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걸어서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좀 몰입이 깨져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계속 댄싱 그 자체가 유지되면서, 그게 유지된다는 건 리듬이 계속 유지되면서 유기적 언제 움직였는지 모르게끔 계속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 상당히 보기 좋았고요. 무슨 이제 댄스 퍼포먼스 행사에 나올 만한 그런 퍼포먼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세븐틴인지 누가 댄서인지 모르게 잘 섞여준 그 자체도 전 세븐틴 분들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꼈고, 너무 멋진 작품, 좋은 작품, 수준 있는 작품 잘 봤습니다. 또 다른 아이돌 분들의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 것 약속드리면서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